제가 스무 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우리 사연지에 다 뛰었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사연지까지 싹 그 대학 보내고 또 장가 다 보내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손지까지 봤고요. 예. 전라남도 무안에서 홀로 아들 사형제를 키운 대단한 할머님. 장성한 자식들이 이제 가슴에 훈장처럼 든든하시답니다. 이게 무리에서 너무나 오래 들어간다. 아들네들을 대학교 보낼 때 이제 강주다나 목포다나 방어를 얻으려는 게 그럴 때 힘이 들더란 말이요. 자식 다섯 다 대학공 등록금도 다 되신 거예요? 예. 갇힌 대로 그러고 좋은 대학은 못 보내고 그냥 2년제 보내고 막 그랬어요. 다 같이 놀러가던 얘기 들으셨을 때 예. 어떠셨어요? 아이고 나도 이런 때가 있구나 하고 재미져서 했어요. 3대가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곳. 세상 그 어느 휴양지가 부럽지 않습니다. 해수욕장에 여고생 손님들이 왔습니다. 몇 학년이세요? 고1이요. 고등학교 1학년이요? 네. 같은 학교 학생이세요? 아니요. 예만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첫 여름방학이네요? 네. 여름방학이 여름방학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은 이렇게 막 노는데 막 그 어저께만 해도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막. 얘랑 근데 얘랑 내가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둘 다 불러. 방학이 방학이 아니라는 여고생들 그 심정 이해가 되는데요. 그치 생일 파티 한다길래 여름이니까 바다 가고 싶어가지고 놀러 가자 해서 모였어요. 말 잘한다. 고등학교 오니까 놀고 싶어도 별로 놀 수 있는 시간도 중학교 때 비해서 많이 작고요. 그래서 좀 힘들 때 막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도 별로 없으니까 막 힘든 게 많아요. 풀 수가 없으니까. 공부 때문에 가수의 꿈을 접었다는 이 학생. 오늘만큼은 마음껏 춤을 춰봅니다. 걱정 없이 한 번쯤은 그냥 놀아보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이제 오늘은 재밌게 놀았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본 생활로 돌아가요. 내일 딱 떠오자. 내일 학교 가면은 네. 좀 어떨 것 같아요? 어이구야. 그냥 오늘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다시는 없을 것 같아서. 오면 되지.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가요. 네. 학창 시절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일이 좀 수월했나요? 오늘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은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예, 손님 없어서 저는 좀 좋았어요. 예, 약간 비도 오고 해가지고 시원하기도 시원하고 예, 오늘 날씨 좀 구리다 해가지고 이렇게 반바지도 입고 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좀 좋았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뜨거웠던 주말이 끝나가고 파라솔 경력 30년의 사장님도 이제 한숨을 돌립니다. 주말 많이 계시니까요. 이제 조금 긴장 풀려도 되겠어요. 예예. 예. 내일을 위해서 또 집에 와서 복수해야지. 매년 여름 다가올 때는요 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나 이제 또 해운대를 가겠구나. 네 그렇죠. 내가 참 올해는 해운대를 안 가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여름만 되면 해운대를 오게 됩니다. 네 고향이니까.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오가는 해수욕장은 꼭 세상의 축소판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라솔 하나 써야 되는데 두 개씩 쓰고 어떤 사람은 참 돈이 참 5천원이 참 에? 없어가지고 못 빌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 보고 우리는 막 파라솔 하나씩 주지. 왜? 서로가 다 어렵게 사니까. 이런 게 인지상정이란 거겠죠. 해운대 밤은 낮과는 또 다른 표정입니다. 소식이
모래 위로 할머님들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늘어집니다. 동강아 우리 찍어요. 아, 할매를 찍어가 맞구나. 노래 소리 듣고 왔어요. 너와 내가 사람 많은 한낮을 피해 어르신들끼리 바닷바람을 쐬러 나오셨다는데요. 어머니 무슨 노래예요? 해운대 에레지. 해운대 에레지. 옛날 생각도 나고 서글프고 나이 문게 그래. 노래 가사가 원망을 하는 노래 가사가 참 세월을 원망하는 같지. 노래 가사. 세월 오세 노래 그거 있잖아요.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버스비만 챙겨들고 와 목청껏 노래 불러도 말리는 이 없는 곳. 고맙지. 고맙지. 부산 사람인데 해운대 여가 바닷가 고맙다고 생각하지. 왜 고마운 것 같으세요? 막 모든 것이 확 튀고 막 모든 것은 그게 해도 막 우리를 그게 해도 막 아무 말 없고 그거 하니까는 뭐 고맙다는 거지. 이 넓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저녁에 뭐 이래 노래라도 한 곡 할 수 있으니 그게 첫째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도 여기 와서 바다 가가지고 와가지고 많이 풀고 가는 사람 많이. 속절없이 흐른 세월의 아쉬움도 그렇게 파도에 실어보냅니다. 해변에 홀로 우두커니 앉은 이분,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가요? 사실 오늘 좋아했던 사람의 생일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랑 뭐 싸웠을 때, 힘들었을 때 몰래, 그때는 몰래 이곳에 찾아와서 마음을 풀고 갔었는데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못할 속마음. 어쩐지 바다는 다 알아줄 것만 같습니다. 해운대 바닷가는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고 다 품어주고 다 이해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를 찾고 쉬어가는 게 아닐까요? 그럼 이곳에 와서 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 봐요. 오늘은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가끔은 혼자여도 좋지만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을 땐 둘이라면 더욱 좋겠죠. 해수욕장이 가장 한산한 월요일. 저 앞에 한상 제일 잘생겼으니까. 파라솔 단체들의 손님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제가 인물이 제일 좋아가지고 저희 여기 파라솔 호객 담당입니다. 자리 하나 필요하십니까? Welcome to 해운대. 그동안 수백 번도 더 외친 이 한마디. 해운대 이 바다를 이렇게 떠올릴 때 네. 어떤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이 순간들. 어떤 기억이라. 그냥 덥지만 시원했다. 여름 진짜 제대로 즐겼다. 예, 그 생각 많이 들 것 같아요. 남들은 돈 주고 와서 이렇게 피서 즐기는데 저희들은 예, 비록 수영은 못하지만 이제 눈으로 많이 이제 즐겼으니까 예, 아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촬영 둘째 날에 배 위에서 만났던 신입 구조대원 김동희 씨. 오늘은 7번 망루를 지키고 섰습니다. 우리 여기를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처음으로 첫 파견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 2011년 해운대는 무사고로 안전하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어떤 각오로 응원하실 생각이신지요? 해운대는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